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공포 확산으로 갈 곳 잃은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금값은 한 돈에 32만 원대를 넘어섰고 증시 불안 여파로 고객 예탁금은 빠지는 반면 단기 금융 상품인 MMF나 예적금 상품 가입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3.75g 한 돈에 26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국내 금값이 1년 만에 32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금 거래량도 급증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운이 고조되기 시작한 이달 15일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8kg으로 이달 초 중순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금값이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2월부터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계속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의 대치 상황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증시 대기 자금 역시 대피처를 찾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70조 원을 넘던 고객 예탁금이 20여일 만에 7조 원가량 빠졌고 같은 기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금융상품인 MMF 가입금은 12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올 들어 MMF 순유입금이 29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1년 유입금에 비해 3.5배나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예적금 상품 가입자도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불안한 국제 정세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자금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MMF 상품이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예적금 상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악재와 증시 불안이 이어지면서 마땅히 갈 곳 없는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단기 안전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